국민 영웅 임영웅의 운명적인 LA 여행기 마이 리틀 히어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별빛 같은 내 가수 영웅의 2022년을 돌아보면 8개 도시에서 총 26번의 콘서트를 진행했죠. 글로벌 슈퍼스타 임히어로가 갈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열일하는 것도 잠시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멋있웅, 귀엽웅, 섹시웅 다 하는 우리 영웅씨 만나보실게요. 그 전에 영웅씨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어떤 분 만나게 될지 네. 화가에 들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오늘 그냥 영어 배운다고 해서 왔는데 아까 뭐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어민을 만난다고. 한국말은 잘 하시죠? 히어로의 하트 비트를 빠르게 만든 그 주인공은? 어? 우와 안녕하세요. 어? 하이. 하이 친절한 영어쌤 타일러. 와 welcome. I'm Tyler. Nice 오, to 팬입니다. meet you. 스윗한 영웅씨의 손 저도 잡아보고 싶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고 그분일 줄은. So there's a cup of coffee for you. Thank you. Do you like coffee? Yeah, I like coffee, but decaf. Oh, okay. So you don't drink a lot of coffee. 한국말 그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안 하시고 자꾸 영어만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죠. 예. 영웅 씨 프리 토킹 잠깐 들어볼까요? This is your coffee, yeah. right? Do you want your coffee? Yeah. So ask me yeah. for your coffee. 고민하는 모습도 귀여움 그 자체. Can I get my coffee? Yeah. Thank you. Right, okay. What if it's soccer? 어떻게 달라고 하냐? Do you know how? Hey! Hey! Pass the ball! 왜 안 줄? Hey! Hey! 영웅 히어로! 실전에선 어떨까요? Okay. okay. 대화가 돼요. You want to do a drink in there? Or would you like to try something? I don't understand. 그거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에 신난 영웅 씨. 내 광대도 덩달아 승천. 팬들 뒤에 서 있다가 뭐예요? 이러고. 영웅 시대를 향한 애정부터 열정의 콘서트 무대까지 모두의 히어로 임영웅의 LA 여행기가 궁금하다면 KBS 마이 리틀 히어로 BTV에서 확인하세요. 영웅 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나를 믿고 가. 자 우리 위에 뛰시면 안 돼요. 손으로만. 남다른 천재와 과몰입 변호사의 경이로운 만남, 이로운 사기. 5살에 백과사전 전집을 외운 암기 천재 소녀 로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유년 시절의 어느 날 죽음의 불길이 치솟고 그렇게 로움은 부모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수감되는데. 지금부터 피고인 이로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로움은 2012년 수사 당시 담당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였으며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에게 내려진 판결. 피고인 이로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한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우세요? 아, 좀 옷이 따로 없어서. 아, 일단은. 추운 건 못 참지. 바로 자켓 건네주는 유겨보이. 가자. 따스한 온기에 저절로 떨어지는 로움의 눈물.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마녀, 악녀. 괜찮은 A류인인가 싶었는데. 어땠어요? 한무영님이 커리어를 걸면서까지 도운 사람이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살면서 가장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로움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녀였던 것.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수시로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 착한 사람들을 노리고 이용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모형님처럼 동조 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거예요. 쎄함을 감지한 무형은 담당 교도관을 찾아가 로움의 수감 중에 있었던 사건을 전해듣는데. 한무형입니다. 말도 마요. 아무리 자기 책을 찢었다고 어떤 사이코가 그런 장난을 칩니까?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재소자에게 간 떨리는 살벌한 참교육을 실행한 것. 움직이면 떨어져? 소리를 질러도 떨어지겠지. 여기 담긴 건 가볍고 무색의 가연성이 있는 유독한 액체 메탄올. 실명에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매일 백과 3권 259페이지 이달락 세 번째 줄.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오늘부터 착하게 살게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복수. 한편 무형 말고도 로움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가 또 있었으니 바로 보호관찰관 요한. 뭐 붙였어요? 알바요. 캐디. 캐디는 보통 숙식하지 않나? 단기 알바. 일당 얼마? 10만 원요. 이상. 그 사이즈가 딱 의심할 만한데요. 열어봐요. 요한의 압박에도 넘어가지 않는 로움. 캐디 장비일 거 아니에요. 가방. 엽니다. 왜요? 함부로 뺏는 건 너무 심하다 싶은 그때. 그만하시죠. 사생활 침해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무영. 이로움 씨 변호사 한무영입니다. 가방 돌려주시죠. 이로움 씨 보호관찰관 고요한입니다.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랍니까? 고요한 씨에게 보호관찰 대상의 소지품 무단으로 압수수색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소중한 의뢰인의 소중한 소지품. 그럼 내일 또 이 시간에 봅시다. 아, 그 캐디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보고하세요. 일단 요한의 의심으로부터 로움을 보호했지만 이 수상한 가방의 정체를 무영은 알아야 했기에 과감히 손을 대보는데. 헐, 이게 다 뭐야? 무죄 받고 나와서 은행이라도 털었어?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없었다. 이것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지나치게 수상한 돈의 출처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로움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지. 공감 능력 0% 천재와 과몰입 100% 변호사의 이상한 케미가 궁금하시다면 TVN 이로운 사기 BTV에서 확인하세요. 레전드 가수들의 전국 투어 댄스 가수 유랑단.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자. 활동 횟수만 합쳐도 129년 차 쇼스들의 만남이 진짜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유랑단의 첫 공연. 날씨 너무 좋잖아. 화창한 날씨에 신난 멤버들. 이때 눈썰미 좋은 닥터 차정숙이 아니 엄정화의 한마디. 야 너네 같은 그룹인 것 같아. 컨셉이 비슷하죠. Y2K. 에이 사진 한번 찍을까 봐요. 사진. 셋이 그룹이야 뭐야. 어 셋이 오늘 프렌매너 맞아. 야, 너네 너무 예쁘다. 나 갈게요. 나 웃지 않을 거야. MZ세대처럼. 현역 걸그룹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딱 맞는 드레스 코드. 이 텐션으로 밀어붙여. 공연장이 진의 군항제로 달리는 춤바람 버스. 근데 텐미닛 해야 돼가지고 옛날 거 찾아봤는데 텐미닛이란 가사가 10분 안에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꼬시겠다는 내용이잖아. 야, 나도 근데 요즘 그 가사를 듣는다? 되게 못했어. 너무 못했어. 아니,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왜 꼬시냐고. 근데 이 토리는 정말 유명하더라고. 모든 남자들이 후리를 못 만나서 난리가 났죠. 줄 서 있었구나 그냥.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다. 진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난투극이 벌어졌구나. 난투극까지? 후리 때문에. 그럼 뭐해요 지금 이 민원은 이상순인데. 상순 씨 축하해요. 진해하면 떠오르는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며 군항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해군사관학교 강당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댄스 가수 유랑단 팀. 자, 다음 이제 이효리 씨 무대 준비하시겠습니다. 우! 너무 반가워. 긴 머리 좀 휘날려줘야 그때 그 느낌 살지. 드디어 시작된 리허설. 즐기면서 하자. 본 무대 아니니까. 자, 뮤직 스타트. 10미닛 여전하네요. 이효리 씨 멋지다. 상순 씨 축하해요. 다음 리허설은 우리의 영원한 넘버 원. 와, 그런데? 마이크 체크. 1, 2, 1, 2. 친애하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예고 홍현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뭐야? 지금 군항제로 한창인데 우리 생도 여러분이 시험 공부에 지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전설의 댄스 가수 오인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전설이야. 잠시 심심한 공포 감당에서 TVN 댄스 가수 유랑단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시 반? 뭐야, 리허설이라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냅다 첫 공연을 하게 된 유랑단 팀. X세대부터 MZ세대까지 떼창을 유발하는 이들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TVN 댄스 가수 유랑단 BTV에서 확인하세요. Just one ten minute BTV를 볼 시간. 아우! 주차장에서 하나 봐요. 어? 진짜? 응. 신인 때도 이런 데서 안 해봤어. 근데 언니 재밌다?